34B타입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B타입은 소형 평수지만 알찬 주거 특화 설계로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보시면 침실 하나, 그리고 욕실 하나, 거실 그리고 주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실과 침실이 분리된 1.5루명 타입입니다. 그리고 전체 522실 중 가장 많은 252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내부 안내 도와드릴게요. 들어가 보실까요? 네. 와, 이렇게 입구부터 트렌디한 느낌이 팍팍 드는데요. 먼저 현관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자, 먼저 신발장부터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신발장 문에 전신 거울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네. 외출하시기 전에 후다닥 이렇게 옷 매무새 점검하시기에 너무너무 편하실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신발장 내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픈! 짜잔! 보시다시피 굉장히 수납 공간이 넉넉하죠. 네. 여기 위에 같은 경우에는 구두라든지 운동화 같은 단화를 수납을 하시기 편하시겠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공간이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이가 있는 부츠를 수납하시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또 여기 반대편에도 문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발장인 건가요? 과연 신발장일까요? 보여드릴게요. 오픈! 바로 현관 팬트리입니다. 아니, 34타입의 현관 팬트리까지 있는 거 실화인가요? 아니, 심지어 보시면 깊어요. 그렇죠, 깊죠. 네. 힐스테이트 별명이 수납 장인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잘 빠진 공간으로 다양한 생활용품 넉넉하게 보관을 하실 수 있도록 현관 팬트리 공간까지 저희가 확보를 해드렸습니다. 역시 시작부터 힐스테이트의 센스가 빛이 납니다. 자, 이제 내부로 들어갈 텐데요. 네. 어떤 거 가장 먼저 보여주실 건가요? 자, 먼저 욕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아, 네, 힐스테이트 청계 센트럴의 가장 큰 자랑인 특화 욕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카운터형 세면대 공간과 샤워 및 양변기 부스가 분리가 되어 있고요. 파우더룸과 세탁실까지 겸용하는 공간입니다. 네, 사실 이 화장실이 하나면은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 사이여도 맞아요. 아침마다 먼저 씻겠다고 전쟁이 일어나곤 하잖아요. 네. 여기서는 그럴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저기서 샤워하는 동안 아내는 여기서 세수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맞아요. 이 모든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공간 기획으로 편리함을 더했고요. 바닥을 보시면 미끄럼 방지 타일 그리고 바닥 난방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면대를 보시면요. 하부장 일체형 세면대 또한 기본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욕실 용품을 보다 깔끔하게 보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안정적으로 세면대를 받쳐주면서도 수납도 많이 되고 일거양득의 효과를 잡았네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9kg 드럼 세탁기도 저희가 기본으로 제공이 되는데요. 네. 세탁과 건조 기능을 함께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편리합니다. 아, 네. 다음 공간 한번 또 살펴볼까요? 네. 자, 다음 공간으로 이동해 보실게요. 네. 자, 주방 한번 가볼게요. 네. 바로 앞에 주방이 있는데요. 네. 보다 효율적인 동선을 위해서 D자 구조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굉장히 심플해 보이면서도 사실 있을 건 다 있는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주거 특화 설계답게 아주 꼼꼼하게 구성을 했는데요. 자, 주방 가전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자, 보시는 것처럼 3구 하이라이트 전기 쿡탑 그리고 기능성 오븐이 기본이 제공이 되고요. 유사한 옵션을 선택을 하실 경우에는 전기 쿡탑 대신에 3구 인덕션으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네. 요새 참 홈베이킹 즐기시는 분들 많은데 맞아요. 네, 트렌드에 맞게끔 딱 준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요. 주방 네. 상품 보여드릴게요. 너무 네. 보고스럽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그죠? 네. 자, 지금 보시는 이 주방 상판은 고급스러우면서도 내구성이 강한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구성을 해드렸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방 벽체까지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꾸며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네. 입주 계약하실 때 유상 옵션을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옵션을 적용하지 않으신다면 기본으로 타일이 적용이 됩니다. 아, 네. 자,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요. 냉장고가 보여요? 네, 우측에 보이는 빌트인 콤비 냉장고가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요. 네. 이쪽에는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이제 가능합니다. 네. 빌트인 커피 머신 아니면 김치 냉장고를 적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두 가지 옵션 중에 한 가지만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만약에 요리를 네. 좋아하시는 분, 요생남, 요생녀 분들이라면 식재료 보관 공간이 아무래도 많이 필요할 맞아요. 테니까 네. 이 빌트인 김치 냉장고 옵션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처럼 커피 한 잔에 여행을 하는 품격 있는 여자라면요. 이 빌트인 커피 머신 옵션을 선택하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고객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늘 선택지를 준비해두는 힐스테이트의 꼼꼼한 배려가 돋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래서 다들 힐스테이트 하나 봅니다. 자, 다음 공간도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가볼까요? 네. 어디죠? 자, 다음 공간은 거실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실로 왔는데요. 좀 기분 탓인지 이게 34타입치고 꽤 넓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딱 보자마자 시원하게 탁 트인 느낌이 드시죠. 네. 그 비결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아, 천장이요? 네. 힐스테이트 청계 센트럴의 경우 전 타입 천장고가 2.4m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10cm 우물 천장에 한 번 더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보여요. 네, 그래서 총 천장고가 무려 2.5m에 달합니다. 아, 2.5m는 일반 아파트에서도 찾기 힘든 높이인데 힐스테이트 청계 센트럴이 이걸 해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요. 네. 공간 효율성을 높이는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까지 입주시 기본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소형 오피스텔은요, 이런 에어컨 자리 하나 아끼는 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거든요. 그런데 보미 씨, 사실 더 큰 메리트는 따로 있습니다. 어떤 거죠? 다른 오피스텔과는 다르게 저희 에어컨 실외기가 세대 내부에 없다는 겁니다. 아니, 정말? 아니, 근데 진짜 살펴보니까 없어요. 너무 놀라셨죠? 네. 아니, 근데 실외기가 없는데 에어컨이 어떻게 돌아가죠? 저희가 에어컨 실외기를 층별로 따로 외부에 마련을 해뒀습니다. 아, 정말요? 사실 실외기가 여기 내부에 있으면 굉장히 데드 스페이스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요. 아, 그렇죠. 많이 차지해요. 그런 문제를 저희가 최소화했습니다. 네. 역시 고객의 입장에서 최대한 공간을 아껴주는 힐스테이트, 새삼 또 감동입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다시 위를 보면요. 네. 에어컨 옆에 이건 뭔가요? 아유, 눈썰미가 좋으신데요. 네. 자, 바로 헤파 필터 천장형 열 교환 환기 장비라는 건데요. 헤파 필터로 걸은 외부 공기를 내부로 순환시켜주는 장치입니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공기청정기가 천장에 부착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만큼 꼭 필요한 장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또 천장에 있으니까 자리를 차지하지도 않고 또 환기까지 안심할 수 있으니까요. 역시 힐스테이트다운 섬세함이 돋보입니다. 네. 그런데 또 저기 벽에 저거는 뭘까요? 아, 또 우리 보미 씨 잘 보시네요. 네. 힐스테이트만의 사물 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통합 월패드인데요. 네. 기존의 인터폰 기능은 물론이고요. 가스라든지 조명, 난방까지 한 곳에서 제어를 할 수 있는 똑똑한 인터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힐스테이트의 섬세함에 또 최첨단 기술까지 더해져서 입주민들이 정말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그리고 제가 거실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네. 자, 이쪽을 보시면 굉장히 고급스럽죠. 고급스러워요. 네, 아트월에는 포세린 타일을 적용을 해서요. 깔끔함과 세련미를 더했고요. 또 바닥을 보시면요. 굉장히 포근한 느낌의 강마루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화이트와 그레이 컬러를 사용해서 안정감 있는 그런 느낌으로 생활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 근데 또 마침 최나리님께서 질문을 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최나리님 말씀해 주시죠. 저는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은 편이라서 그 주로 생활하는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쓰고 싶은데요. 혹시 거실과 침실을 하나로 통합할 수는 있나요? 아, 또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실과 침실 벽을 아예 허물고 하나로 통합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대신에 실망하지 마세요. 네. 유사한 옵션으로 거실 강화형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침실과 거실 사이에 문을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명한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두 개가 이어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 개방감을 겁니다. 개방감을 느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확 트인 느낌을 주고 싶다 하실 때는 열어두시면 되고요. 네. 공간을 분리하고 싶다 싶으실 때는 닫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역시 힐스테이트는 항상 이렇게 좀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옵션을 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런 게 바로 힐스테이트의 프리미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자, 다음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는 공간이죠. 네. 침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실 사실 너무 중요하죠. 네. 진짜 많은 분들이 제일 기대하고 계실 공간일 것 같은데 얼른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짜잔! 짜자잔! 와. 일단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침실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큰 침대를 놔도 충분한 면적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니까 거실과도 거의 크기가 비슷한 느낌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맞이하는 곳이 바로 이 침실이기 때문에 굉장히 네.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조망과 채광 걱정 없는 이렇게 큰 창에다가 거실 못지않은 넓은 공간, 여기에다가 공간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 에어컨까지 저희가 넉넉히 확보를 해드렸습니다. 네, 아, 여기 혼자 살면 정말 플렉스하는 느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34 타입인데도 굉장히 여유로운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이 문은 뭔가요? 방금 말씀하신 플렉스의 끝판왕이죠. 바로 드레스룸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아니 34타입의 드레스룸까지 있다고요? 아니 심지어 공간도 꽤 넉넉합니다. 그렇죠. 네. 사계절 의류 그리고 캐리어 다양한 액세서리들을 여유있게 보관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건 기본 제공되는 시스템 선반이 설치가 된 모습인데요. 의류 관리기를 원하신다면 유사한 옵션으로 드레스룸 내 설치가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의류 관리기를 여기에 딱 설치를 하면 출근할 때 다림질하느라 고생할 일 없고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유상 옵션으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요. 34B타입 함께 둘러봤습니다. 제가 느낀 점은요. 소형이지만 좀 정말 없는 게 없는 꽉 찬 그렇죠. 설계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다음 유닛에도 기대 이상이실걸요. 네. 힐스테드의 끝없는 매력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다음 유닛은 또 어떤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얼른 다음 유닛 만나보러 갈까요? 잠시 후에 만나뵐게요.